자, 우리 잠언 2장 6절에서 9절 먼저 나가겠습니다. 방금 9절을 읽었다시피 1절에서 5절, 지난번 시간에 봤다시피 1절에서 5절은 지혜를 정말 갈구하고 찾고 정말 금을 캐듯이 은을 캐듯이 찾고 보물을 찾듯이 찾고 소리를 높이고 정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숨을 쉬고자 숨을 쉬고자 하듯이 정말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진정으로 그렇게 찾는 사람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7가지가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자, 이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가치를 알고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죠. 자, 너무 귀한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과 명철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배웠듯이 지식과 지혜, 명철, 이건 핵심입니다. 자, 지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어떤 데이터의 축적이죠. 어떤 정보의 축적입니다. 그 지혜는 쉽게 말하면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은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 쉽게 그렇게 말하면 지혜, 지식, 명철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철, 진정한 명철을 가진 사람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지식을 제대로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7절,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자, 세상에서 보면은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의로워 보일 수 있고, 뭐 어떤 정치 활동이나 뭐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의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그러면 이 의로운 자들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시는가? 건전한 재를 쌓아두신다라고 있어요. 창고에 쌓아두시지, 이렇게 보물창고에 쌓아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보물창고를 가지고 계신데 이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쌓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지혜들을, 그런데 그것도 악한 지혜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봤죠? 악한 지혜가 있고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고 건전한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건전한 지혜를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한 방어망이 되시느니라. 자, 올바르게 살아간다. 자, 지혜를 얻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도덕적이게 됩니다. 바른,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인생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한 방어막이 되십니다. 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방어막이 되어주십니다. 그럼 근심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에 따라서 잘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방어막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말이죠. 그리고 8절 또 주시는 것은 이제 다섯 번째로 공의의 행로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의롭게 지켜주시고 공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공의롭지 않고 부정하고 부정직하고 왜곡되어 있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는 그런 길들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공정한 그런 행로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십니다. 여러분이 걷고자 하는 그 바른 길, 여러분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잘 보존해 주십니다. 그래서 길이 없어서 못 가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길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시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잘 보존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1절에서 5절처럼 우리가 갈구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6절에서 8절까지의 7가지를 약속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시면 그 결과 9절에서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하는 거야. 아, 의라는 이런 거구나.
진짜 공평한 것은 이런 거구나. 진짜 공의로운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거라는 것이고요. 진정 모든 선한 행로마다 이해하리라. 라는 거예요. 아, 이게 올바른 길이구나. 이게 선한 길이구나. 이게 맞는 길이구나. 이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에 따라 어떤 길을 가느냐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행로를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 꾸준히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지식을 계속 받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계속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생 30년 동안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끝까지 이제 끝이 올바른 이제 도착지에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걸 소홀하게 되면 이제 타협이 일어나고 왜곡이 되고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중요한 순간에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보면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너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지식이 너의 혼에 기쁨을 줄 때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단 성경에서는 이제 문단 부호가 들어가 있죠. 한 차례 이제 시간의 텀을 줍니다. 지혜가 너의 마음 속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세요. 자, 분명히 아까 전에 6절에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했죠. 그럼 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혜를 또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가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랑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랑은 또 다르죠. 자, 중요한 것은 70인역이라는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둔 이제 초기에 오리겐이 한 이 부패한 성경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로마 가톨릭이 그 오리겐의 70인역을 굉장히 높이 산다는 거고요. 세상 이 신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높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70인역의 근거에서 성경을 많이 바꾸고 변개를 시키는데 이 70역에서는 지혜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 Heart는 mind로 바꿔버렸어요. 자, 이러면은 안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들어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지혜는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머리로만 그래요. 뭐 맞아요. 이렇게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혜도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마음속으로 이제 들어가는가? 좀 어려운 길이긴 하는데요. 지혜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8절에 보통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8절.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3절에 보면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의 생각들 속에서 지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를 대적하여 분투하여도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저항하지 않았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자녀들에게 하듯이 너에게 이야기하시는 이같이 강한 권면을 잊었도다. 나의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내가 그분께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나 만일 모두가 그 동참자들이 되는 채찍질이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려면 이 징계의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길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때 얼마나 어려운가 힘든가 또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내가 얼마나 방황하게 되는가 이런 것을 피부로 와닿고 이렇게 느낄 때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 한 번이면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몇 번이고 반복을 하고 또 반복해도 이렇게 못 적용하는 거죠. 보통은 이런 프로세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조금 있어요. 자, 다시 잠언으로 들어가면요. 이 마음속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단계가 옵니다. 지혜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너의 혼에 기쁨을 줄 때라고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식이 완전히 자리 잡아서 나의 혼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나의 기쁨이 된다. 지식을 어떠한 정보, 데이터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식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는 이제 승화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즐길 줄 아는 사람이죠. 가치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더 즐기겠어요? 즐거움이 되고 이렇게 홈을 기쁨을 주면 자, 11절에 이제 두 가지 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11절, 분별이 너를 보존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키리라. 자,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분별과 명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게 됩니다. 이 분별과 명철이 매우 중요한데요. 분별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잘 구별하는 거예요. 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차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차별을 죄악시합니다. 차이를 두는 것을 죄악시해요. 이 차이를 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분별을 잘해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데 세상에는 이 차이를 자꾸 줄이려고 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세상에선 자꾸 없애려고 그러죠. 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죄와 또 선을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고 없애려고 합니다. 간통죄도 없애버렸죠. 자, 그런 것도 이게 죄인지 간통이 죄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인 줄 구별 못하는 거예요. 간통도 세상 영화에서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죄라고 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든지 다 괜찮고 그냥 하나로 두루뭉실하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길은 보존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보호를 받지 못해요. 수많은 악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수록 여러분은 명확하게 옳은 길과 나쁜 길을 구별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세상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선과 악뿐만 아니라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부하라, 성경을 공부하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서 조건이 뭐냐면 올바르게 나누어라 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나누어야 우리가 바르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잘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보통 가톨릭에서 영향을 받은 신학들은요. 나누지 않고 자꾸 합쳐버려요. 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세 대상을 나눠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대체 신학이 돼서 우리 지금 신약의 교회가 유대인의 이스라엘을 대체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다. 라고 해서 구약과 신약을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한 말을 우리에게 한 말처럼 엮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올매어버립니다. 그래서 차이를 두지 않아요. 교리적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자꾸 행위구원인 것처럼 자꾸 가르치게 되고 유대인이 지켜야 될 걸 자꾸 신약에 강조를 하게 되고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걸 자꾸 유대인에게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차이들 뿐만 아니고요. 또 시대를 나누는 거라든지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누지 않으니까 같은 건 같은 거고 다른 건 다른 건데 교리가 두루뭉실하고 섞여버립니다. 자, 다른 것을 다르게 딱 봐야 그리고 나서 공통점을 같이 볼 수 있어야지 명확하게 성경을 구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혼란이 오게 되고 이상한 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분별이 있어야 돼요. 차이를 둘 줄 알아요. 성경을 아는 것은 지혜와 명철이 아무리 비슷해도 이 두 개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비슷해도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공의와 공평이 아무리 비슷해도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눠볼 줄 알고 각각의 특성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번역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한 단어 한 단어 나눠서 번역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땅, earth도 있고 land도 있고 ground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다 비슷해요. 결국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나눠서 그 특징을 살려주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뭐 kill, 죽인다 이런 것도 kill도 있고 죽이는 것도 있고 slay,
강하게 폭력적으로 죽이는 살해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murder 살인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듯이요. 그렇게 해서 차이를 이제 두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강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라도 차이가 있어야 다른 것을 알아야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공통점 아 유대인과 교회 공통점도 있죠. 우리가 둘 다 믿음으로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물리적으로 주신 약속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과 영적으로 주신 약속이 교회에 해당되는 것을 분리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섞여버리는 거예요. 할례와 침례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들 중에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이 있어요. 그런 영역에서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러나 표적으로 해서의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은사들 중에도 표적의 은사가 있고 아닌 게 있어요. 표적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표적으로의 은사의 치유의 은사는 표적은 눈에 보이게 기적으로 제시되는 거거든요. 그런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표적으로서의 방언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표적으로서의 어떤 그 방언을 통용하는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존재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는 여전히 존재해요. 치유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기적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런 은사를 가진 치유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분하지 않으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되고 분별이 없으면 나눠보지 못하면 속게 돼요. 그러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냐? 분별입니다. 일단. 분별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철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명철은 훨씬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 28장 28절에는 명철은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정말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어서 인생에서 그 악을 증오하고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안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악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결과를 되게 돼요. 여러분이 지혜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구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나중에는 그 시간이 흘러서 지혜가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명철을 주시고 악에서 떠나고 여러분은 좀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에게는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든 일이 일어나도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여러분은 여전히 보호를 받을 겁니다. 자 이제 12절에 보면요. 이는 악인의 길과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너를 구출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분별과 명철이 필요하고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건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다. 의인이 있다. 라고 나눠서 말하죠. 악인의 길과 또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부터 너를 구출한다. 자, 제가 말했죠. 올바로 나누고 차이점을 보면요. 잘 안 속게 되는 게요. 수많은 거짓 교리가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났어요. 굉장히 말을 비틀어버려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이 말을 비틀읍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야당일 때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말 눈에 보이게 반대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꼬아가지고 그럴듯하게 말을 잘합니다. 그렇죠? 항상 이제 그 말을 꼬아가지고 기술 있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 계속 미혹을 해요. 자, 그런데 교리적으로 보면 모든 잘못된 교리도 그렇게 비꼬는 거예요. 보세요. 강단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이제 원본은 없어졌습니다.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원본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본은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사람들은 느끼게 내가 지금 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그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아, 다 이것도 괜찮고 NIV도 괜찮고 예수비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다 좋은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말 NIV, KJV 다 똑같아요? 킹제임 성경의 NIV랑 다 비슷해요? 다 똑같은 거였어요? 여러분이 직접 살펴보니까 어떡해요? 정말 다르죠? 이게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왜? 원본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말을 자꾸 비꼬아요.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그러면 지금은 완벽한 성경이 없습니까? 아, 킹제임 성경 좋은 성경입니다. 좋은 성경이에요. 아 그런데 영감으로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럼 킹제임 성경 영감 없습니까? 아 제가 언제 영감이 없다 그랬습니까? 아니 킹제임 성경 절대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영감으로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 영감이 없으니까 아 제가 언제 영감이 없다 그랬습니까? 영은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면 영감은 주어지지 않은데 흘러 잘 들어갔죠? 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최종 권위입니까? 아 이게 보편적 최종 권위인데 예, 비교해서 원어랑 봐야 됩니다. 계속 이제 말을 바꾸고 뒤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꼬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근데 그게 잘못된 것도 모르게 돼요. 지혜와 분별력과 지식과 명철이 없으면 그게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돼요. 어떤 단체에서는 본인들이 번역한 성경만 한국 사람들에게 최종 권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라고 본인들 성경 킹제임스 성경 붙였는데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곳을 보여주면 아 그거는 킹제임스 성경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최종 권위고 우리는 요게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킹제임 성경과 다르더라도.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러면은 요 거기에 킹제임 성경이라는 말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했는가 했더니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했대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데 그 헬라어를 다 번역할 실력이 안 돼요. 예. 네. 그런데 다른 킹제임 성경 다른 게 있는데도 이름은 킹제임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면 그래도 이게 우리의 최종 권위다. 이 자꾸 기준이 달라지고 말이 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려면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찾으면 이 말들이 뭐가 모순이 됐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 계신 분들은 그게 무슨 모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두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이상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말들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명철과 분별로 지켜주실 거고 악인의 길과 왜곡된 것들을 만드는 것, 뒤틀린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구출하려고 그러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볼게요. 그들은 어둠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올바른 행로들 떠나며 자 보세요. 이들이 이 악인의 선택하는 그 가정이 나옵니다. 악인은 첫 번째부터 올바른 행로들을 떠나는 것이 먼저예요. 올바른 행로를 떠나요. 바른 길이 있고 바른 행로가 있는데 거기서 먼저 떠납니다.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둠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두운 쪽으로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러면 악을 행하는 것을 크게 기뻐합니다. 자, 올바른 길에서 떠나게 되고요. 악인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쪽을 향해 계속 가게 되죠. 그러면 악을 행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요. 이제 사악한 나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의 왜곡됨을 크게 즐거워하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뭐 최근에 그 술 얘기를 누가 해주셨지만은 보세요.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또 술을 마셔보셨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지만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술 마실 때는 너무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인 거예요. 막 진짜 의리하고 그렇죠? 너무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 막 술 마시자 그러면 어디 있어도 촥 가가지고 뭐 세상 끝까지 다라도 달려가가지고 같이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은 자기 사랑이에요.
마지막 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해요. 내가 그것을 즐길 때 경영 유유상종이거든요. 그런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즐기는 게 더 즐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과 그때 함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결국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는 세상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술 마시는 게 나쁘다는 거 한국 사람들 제정신으로는 다 알아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우정이다. 이게 진정한 교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술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단들이 발생하고 이단들 안에서 결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교리를 잘못 간 사람들 서로 자기들끼리는 이제 서로 그 잘못된 길을 사랑하고 붙잡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바로 가려고 그러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그들의 길들은 뒤틀렸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행로들 가운데서 왜곡되어 있다. 뒤틀렸다. 왜곡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악한 것뿐만 아니라 왜곡에 있고 뒤틀려 있다라는 거 중요해요. 자, 성경은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스트레이트합니다. 직선이에요. 정확해요. 이렇게 꼬우지 않아요. 직설적이고 하나님 진리는 단순 명쾌해요. 자, 우리 잠언이나 이 지혜의 책들이라고 불리는 욥기나 이런 책들을 보면 시편도 그렇지만은 특징이 간결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탁탁 간결하게 끊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 번역할 때도 이 3판이 나오면 설명을 더 하겠지만은 주안점을 줬던 게 이 마침표와 또 콜론과 세미콜론으로 된 것은 가능하면은 간결하게 탁탁 끊어주는 것을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개역 성경이나 다른 기타 성경들 보면은 만연체예요.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주어가 여쪽에 있었는데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딱 간결하거든요. 뭐뭐는 뭐뭐다. 이것은 이거다. 딱 이렇게 끊어주고 간결하게 하면 그것이 이제 그 간결성이 오히려 이해를 더 좋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단어까지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면 이제 그 읽힘성까지 더하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3판에 수많이 많이 바뀐 이유가 이 읽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간결하면서 읽힘성까지 더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성경 교사한테 꼭 찾아가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의지하기 전에 성경 그대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이런 수많은 악한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볼 텐데요. 16절을 보시면요. 지혜가 자, 두 번째 이제 대상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악인, 사악한 자. 이게 첫 번째 대상이에요.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 했는데 16절부터는 타국 여자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다 그랬고요. 이 타국 여자는 곧 그녀의 말들로 아첨하는 타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교리적으로는요. 이 악인, 12절의 악인은 적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16절은 타국 여인은 로마 가톨릭,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 바빌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교리적으로 이제 한번 5장쯤에 가면 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왜 이게 종교와 바빌론과 관련이 있고 타국 여인이 그다음에 왜 이 악인은 자꾸 단수로 복수를 얘기하다가 나가도 계속 단수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적그리스도와 교리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이제 아마 5장쯤에 가면은 좀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실용적으로 받아들일게요. 실용적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타국 여자가 다른 장들에 보면은 이 음란한 여자거든요. 간음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자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여자예요. 남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게 여자입니다. 아담을 쓰러뜨린 건 이브고요.
삼손을 쓰러뜨린 거는 그 힘이 넘치는 삼손을 쓰러뜨린 것도 여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보세요. 이 가늠하는 여자 특징은 말들로 아첨하는 거예요. 저 이제 뭐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닌데 그분이 이제 알려주시는 게 그러더라고요. 왜 남자들이 술집에 가냐, 술집 여자에 가냐. 저는 억지로 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당연히 회사를 갔더니 위에 사람들 가자 그래가지고 자꾸 억지로 가서 술집에 가서 그 술집 여자들이랑 같이 왜 술을 먹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처음에 억지로 가다가 익숙해져서 그렇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술집에 가는 이유가 술집 여자들이 그렇게 아첨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바른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내는 진짜 이 남편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게 올바로 하고 그건 안 된다 틀렸다 하고 이런 말을 바른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른 말은 듣기 쉽죠. 잔소리 같고 그렇죠? 그런데 술집 여자들은 그 사람을 막 왕으로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최고다 막 띄워주고 아첨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면 이 아첨으로부터 면역이 돼야 돼요. 이 아첨이 여러분을 쓰러뜨린 독소가 될 수 있어요. 꼭 술집에 안 가도 아첨은 곳곳에 산재합니다. 그 아첨으로부터 그 아첨을 듣고 그냥 그냥 흘러들이셔야지 그래 내가 정말 그렇나 보다. 그렇게 아첨을 막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즐기고 그게 교만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 교만의 독에 이제 당하는 거죠. 결국 사람은 총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말인 거거든요. 말에 무너지는 겁니다. 17절,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안내자를 저버리고, 자, 이 여자의 특징은 자신의 젊은 시절의 안내자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 여자의 특징.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자는 종교적이에요. 자신의 젊은 시절 안내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저버리는 거예요. 그녀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했던 언약도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고의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결과 18절 이는 그녀의 집이 죽음으로 기울고 그녀 행로들이 죽은 자들에게로 기울기 때문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악한 생각은 다 사망으로 향해요. 로마서 8장에도 그렇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리고 우리 거듭난 사람의 생각은 생명으로 향해요. 그런데 육신은 자꾸 죽음으로 향합니다. 사망으로 향해요. 비참하고 죽고 결국 물리적으로 여러분을 몸도 죽게 만들 거고요. 병들게 만들 거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도 죽게 만들 거고 간증도 잃게 만들 거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게 만들 거고 이 모든 악한 그것들은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면 성령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열정도 살아나고 생명이 있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길로 가는데 그녀의 길은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을 고의로 잊어버리니까 죽음으로 기울고 죽은 자들에게 기울이는 겁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그녀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되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자,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게 만드신 건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돌이키려면 돌이킬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안 하냐? 그들은 생명의 행로들을 붙들지도 아니하느니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무서운 게 그게 중독성이에요. 죄를 한번 즐기면요. 죄를 한번 맛보면요. 또 죄를 즐기게 되고 따라가고 계속 그 길로 틀게 되면 완전히 180도 다시 돌려가지고 의의 길로 가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힘드니까 그러니까 다시 자꾸 회개도 잘 안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또 패배할 것 같고 자꾸 패배의식에 빠지고 패배에 적게 되면 잘 돌이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그 길이 그 사람의 눈을 완전 가려서 그 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오스트리아 사람 4명도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은 안 했지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고 스스로 말했다 했잖아요.
아 진짜 내가 예수님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알겠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술을 못 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또 뒤에 뭘 하러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제가 예수님 전할 때 약간 이 주춤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믿으면 자기가 즐기는 생활 못할까 봐 다 끊어야 될까 봐 그 결단을 잘 못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향해버리고 그쪽으로 기울어버리고 가면 너무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아예 그쪽으로 안 가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그녀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제가 말했죠.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로 하여금 선한 사람들의 길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의로운 자들의 행로들을 지키게 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이래서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타국 여인은 자 제가 5장 8장에도 이제 강조를 하겠지만은 지혜는 여자로서 의인화된다 했죠. 타국 여자는 종교 거짓 종교로서 여자로서 의인화가 되는 거죠. 자 거짓 종교랑 이런 부도덕한 여인이나 이런 쪽은 악을 향하게 하지만 지혜는 여러분에게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선한 사람들의 길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의로운 자들의 행로들을 지키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가까이 두면 그래서 여자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사랑하라. 자, 이렇게 품어라. 옆에 둬라. 아내처럼 여겨라. 이렇게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그렇게 가까이 두면 인도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제 형님 간증 잘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현숙한 여인이 있으면 아내가 옆에 가까이 두면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좋은 절 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자기는 아첨하는 얘기가 더 좋다. 그러면은 진짜 악하게 계속 가겠죠. 가까이 두는 것, 지혜를 가까이 두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21절, 이는 올바른 자들이 대지 가운데 기거할 것이요 완전한 자들이 그 가운데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 남는 자는 누구냐? 올바른 자들과 완전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죄가 없어서 완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하게 수행하려고 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완전하게 수행했던 사람을 이제 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 땅에 남을 사람들은 누구냐? 올바른 자들과 완전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 곧 지나가면 천년왕국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영원시대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던 부정부패를 일삼고 사악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해서 돈과 권력을 쥐고 3일 천하를 누리면서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남는 사람은 올바른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남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요 위법자들은 땅에서 뿌리 뽑히리라. 사람은 나무로 표현된다고 했죠? 자기가 아무리 자기 힘으로 막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 진시황제는 불로 쳐 영원히 살 그런 약을 찾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죠. 헛된 것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뿌리 내리고 그렇게 해도 그냥 뽑혀버립니다. 누가 뽑냐? 하나님 뽑는 거예요. 누가 끊냐? 하나님이 땅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예요. 결말을 알고 있으면 초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악인을 시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에 따라서 그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의 지혜고 여러분을 지켜보호해 줄 거고 선하게 인도해 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